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등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 운항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경이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낚시객들이 배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낚시 어선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음주 운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신호가 끝날 때까지 후 불어주십시오. 시작.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예, 패스 나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낚시 어선뿐만 아니라 차도선도 음주 운항 단속 대상입니다. 혹시 술 마시지 않았죠? 네. 네. 그럼 혹시 가글이나 매실차 그런 건 마시는가요? 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최근 3년 동안 목포 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43척입니다.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음주운항 건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항 사고도 5건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대형사고는 타인의 재산과 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해경은 또 구명조끼 착용과 승선원 명부 작성 여부 등 선박 운항 수칙과 안전관리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